좋아한다고? 샤오, 네가? 뭘 그렇게 놀라? 나도 쉽지 않았어. 내 마음 고백하는 거.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나도 네가 좋아, 샤오. 그치만 친구야, 다음에 놀면 안 될까? 아니지. 우리 같이 공부하자. 재미있는 한자 공부야. 한자 공부? 아, 그러지 말고. 한자 공부는 놀고 나서 하지. 안 돼, 안 돼. 공부를 다 마치고 놀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놀자, 샤오. 어라라. 샤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랑! 어? 이랑! 공주님! 잠깐만, 이랑! 그 문제의 원숭이 데려왔어? 예, 지금 옥황상제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보고 와야지. 공주님!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왜?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상제님의 명령이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살짝 보는 건데 뭐 어때? 어떤 원숭이인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너무 지루해. 안 됩니다. 옥황상제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공주님이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저도 함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알았어. 지옥과 용궁에서 그 소동을 부렸다던데. 엄청난 괴력을 가진 커다란 원숭이가 틀림없을 거야. 초석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장군인 자네가 이 천상세계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구나. 다른 자를 대신 보내야겠는데 누가 좋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샤오구나. 그 원숭이는요? 찾았어요? 그 손오공 말이냐? 선호공이라면 지금 도술섬에 있는 보리선원에 있습니다. 보리선원이라고? 그럼 보리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이랑 장군은 선호공 잡으러 갈 거지. 나도 갈래! 저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보리선원에 있다는 걸 아는 이상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에? 왜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제가 대신 보리선원에 다녀올게요. 뭐라고? 아무래도 찜찜하다고요. 할아버지 앞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소녀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겠어요. 샤오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대도. 보리도사님께도 제자 단속 단단히 하라고 일러둬야겠어요. 보내주세요. 에? 할아버지. 옥황상제 폐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옵니다. 저건 문이야. 누군가 문문에 한자 마법을 써서 이곳으로 온 모양이군. 설마 천계에서? 저분은... 샤오 공주님. 공주? 오래간만이에요. 별일 없으셨나요? 쌀도사님, 보리도사님. 우와, 예쁘다. 옥동자 여자만 좋아한대. 뭐라고? 아니거든. 인사드리거라 삼장. 옥황상제님의 손녀이시자 천상세계의 공주이신 샤오 공주님이란다. 그럼 천계의 공주님? 그 수염 할아버지 손녀라고? 요 녀석, 옥황상제님께 수염 할아버지라니. 말 조심하거라. 얘가 손오공이라고? 나보다 작잖아. 요런 꼬맹이한테 정말 염라대왕하고 용왕이 당했다는 거야? 왜 떨어져라 보는 건데? 아휴, 분명히 손오공 네가 자기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어머, 오늘은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니, 공주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선호공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정말 옥황상제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분간 여의피를 맡겨도 좋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어. 여의피를 가져온 자에게 그리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다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조건? 네, 그럴 줄 알았어. 분명 말도 안 되는 조건일 거야. 설마...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열려라! 창문 착! 이제 그것을 건네주도록 하거라. 네, 할아버지. 자, 여기. 어? 어? 이건 뭐야? 초석 탐지기야. 이게 없으면 초석을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보는 건가? 신기한데? 엄청 딱딱해. 저 녀석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불안하구나.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삼장. 삼장. 아, 설아 삼장. 여자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모든 원인은 제가 오공에게 생사부의 존재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삼정! 그에 대한 대가로 초석을 찾아야 한다면 저도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쌀도사의 제자로구나. 기특한 지고 함께 가도록 허락하마. 오광상제님! 자, 그러면... 초석탐지기는 너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 고마워요. 그럼 부탁한다. 모쪼록 몸조심들 하거라. 그럼 저도 이만 실례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안녕히 가십시오, 공주마마.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염라대왕을 애먹인 걸 보면 어쩌면 너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뭐야? 칭찬하는 거야? 험담하는 거야? 야, 너 저쪽으로 가. 알았어, 알았어. 혼세마! 응? 이게 누구신가? 천계에 있어야 할 샤오공주가 이곳엔 어쩐 일이시지? 모두 초석을 찾아 나섰을 때 마지막 천자문 조각을 훔치러 올 거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그게 어쨌다는 거냐? 공주님이 나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감히 나를 엿보다니. 혼을 내줄 테다. 나무목! 나무목 마법이냐? 그 정도 한자 마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과연 그럴까? 이건 어떠냐? 아니, 무슨 한자 마법을? 넣어라! 나무의 소환수! 나무수! 나무의 소환수! 혼세 마왕을 없애라! 제법 이건...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나무수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할걸? 그만 천자문 조각을 포기해! 내가 제법이라고 했지. 이길 수 없다고 하진 않았다. 뭐라고? 오행에서 나무를 지배하는 것은 쇠. 쇠의 상극을 이용한다며. 쇠의 상극? 잡아라! 오케이! 이번엔 내 차례다.
싸울라라! 아위! 암! 막아라! 막을 향! 방어 마법인가? 엄청난 방어의 공격이야! 그 결계 안에서 어떻게 천자문 조각을 지키겠다는 거지? 이대로는 마법 천자문 조각을 지킬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보리도사님을 불러줘. 불을 호! 보리도사님, 들리세요? 보리도사님, 샤오예요. 불을 호에 한자 마법을 썼어요. 우와, 샤오 공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보리 선원이 혼세 마왕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법 천자문 조각을 빼앗으러 온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막을 수가 없겠어요. 천자문 조각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설마 혼세 마왕은 처음부터 조각을 노린 건가? 화과산에서 찾은 거대한 조각을 노리는 게 분명해. 지금 바로 보리 선원으로 가세. 나와라! 문! 문! 찾았습니다, 혼세마왕님! 제가 작을 소마법으로 이 호리병에 담아왔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볼일은 끝났다. 모두 돌아간다! 네! 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천자문 조각 지키지 못했어요. 선호공, 옥동자! 살도사님! 보리도사님! 천자문도 초석도 모두 뺏겨버린 건가? 아까 불을 호 마법만 안 썼더라면 초석은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한 것이 더 큽니다. 맞아! 그렇게 풀 죽어 있을 시간 있으면 빨리 되갚아주러 가자고! 어? 그건 무리야. 어? 어째서? 대마왕의 본거지는 중간계에 있는 악마의 꽃이다. 하지만 중간계는 아주 넓단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색해왔지만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흑신 마왕은 초석에 천자탄을 가져갔어요. 그 말은 이 초석 탐지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좋아, 가자고 삼자. 응. 나도 갈 거야. 초석 천자탄을 빼앗긴 건 나니까 나도 책임 있어. 헤, 삼장이랑 선호공 둘만 가게 둘 순 없지. 나도 가겠어. 뭐? 안 됩니다, 샤오 공주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은 심히 걱정하실 겁니다. 전 천계의 공주예요. 모두를 위험한 곳에 보내고 저 혼자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물쭈물하다간 악마의 꽃 위치를 놓쳐버려요. 맞아. 어서 출발하자고. 나와라. 길... 장신이 바짝 들게 해주지, 완승이 녀석. 뜨거워져라, 타올리얼! 오공이 타올리얼 마법에 당해버렸어! 그쪽이 타올리얼 마법이라면 이쪽은 반대 한자 마법! 뜨거워져라, 탈세! 추웠다, 더웠다, 정신이 없네. 샤오 공주, 그런 시시한 마법으로 날 방해할 셈인가? 전기의 공주인 날 엿보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부딪혀라, 바위야! 막아라, 막을
깨트려라! 깨트릴! 하! 옥동자! 어, 예! 이 옥동자도 할 때 한다 이거야! 까불지 마라! 분내기 주지! 모두 한꺼번에 해치우지마! 바다람 모래바람 모래사! 쌀도사님! 삼장은 괜찮나요? 괜찮다. 크게 아픈 곳은 없단다. 그나저나 머리에 생긴 뿔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만. 그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삼장이 대마왕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다, 오공. 삼장이 스스로 결심한 일이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란다. 나쁜 녀석들. 삼장에게 그런 마법을 쓰다니. 삼장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쌀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님 덕에 이만큼 무사할 수 있었던 거리요. 그보다 삼장의 마귀마 마법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천계로 돌아가면 마귀마 한자 마법을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마왕의 부활이 왜 실패했는지도 알아내야겠어요. 그래요. 샤오 공주님은 일단 천계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황상제님도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반드시 삼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게요. 자네도 아이들과 돌아가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까? 그럼 삼장을 잘 돌봐주시게. 걱정 마시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샤오야? 할아버지, 그게... 제가 그만 실수를... 말할 것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느니라. 죄송해요. 정말로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대마왕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 대마왕이 삼장한테 건 마귀마의 한자 마법 어떻게 풀 방법 없나요? 마귀마의 한자 마법으로 삼장의 머리에 뿔이 나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마귀마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큰일이라고요. 부탁이에요. 마귀마의 한자 마법을 할아버지 힘으로 풀어주세요. 마귀마의 한자 마법은 나도 풀 수가 없단다. 설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왜 대마왕이 부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대마왕은 마법 천자문의 조각만으로는 완전히 부활할 수가 없단다. 아니지. 정확하게는 마법 천자문의 강력한 힘을 푸는 열쇠는 봉인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열쇠요? 그것만 있으면 마귀마의 한자 마법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어딨어요? 빨리 손오공 일행에게 가져다 줘야죠. 어허, 샤오! 이미 너는 이 하레비의 허락 없이 인간계에 내려간 일도 봐주었는데 또 가려는 게냐? 그치만... 다른 사람을 보내겠느니라 알겠느냐? 네... 마귀마 마법에 걸린 삼장이란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 아시는 바대로 천자패의 힘이 완전히 발휘되어 삼장을 치료하려면 대마왕의 마력으로 봉인된 이 세상의 다섯 가지 덕목 천자탄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천자패에 숨겨진 대마왕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 허리띠가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허리띠라면 4대 천상신기 중 하나인 천자요대 말인가? 허나 함부로 천상의 신기를 인간계에 전해줘서는 안 될 일이다. 허허, 고민되는구나. 아직 손오공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천자요대는 대체 뭐야? 아무도 없나요? 샤오공주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수문장님, 안녕하세요.
뭘 좀 찾으러 왔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고 싶어요. 청계 창고는 무척 복잡하답니다. 또 허가된 물품 외에는 내보내지 말라는 옥황 상제님의 엄명이 있으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사랑의 옥반지를 찾으러 왔어요. 반지를 끼기만 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사랑의 옥반지요. 사랑의 옥반지요? 왜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주님. 금지 물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찾아드리죠. 얼른 찾아주세요. 그동안 창고 안 구경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려라! 열게! 사랑의 옥반지가... 저건 부자 되는 옥반지고? 옆방에 있나? 어? 저건... 금할금? 저곳이 출입이 금지된 창고야. 천자 요대가 저기 있나? 신기 중 하나라는 천자 요대인가? 공주님! 샤오공주님! 네!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여기요! 한참 찾았습니다요. 공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의 옥반지라는 보물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만. 뭐야? 샤오 공주님이 여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공주님? 보리도사님, 쌀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오공과 함께 기장도사님을 뵈러 갈래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도사님! 도사님들도 할바마마처럼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천상세계 공주 샤오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은 시비시마 같은 온갖 요괴들로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만하게 쌀도사. 아무래도 공주님께서 단단히 결심하신 모양이니. 삼장이 마귀마 마법에 걸린 데는 제 책임도 커요. 샤오 공주님. 저도 함께 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옥황 상제님께 말씀은 드리고 오셨겠지요? 그럼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고 왔어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정말이죠. 그보다 이거... 아니, 그것은... 이건 천자 요대라고 합니다. 천자 요대? 천자패의 봉인된 대마왕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허리띠인데요. 천자패와 한상을 이루는 천상신기 중에 하나예요. 천상신기라고요? 이래봬도 저 천계의 공주라고요. 이번 일의 중요성을 알고 천자 요대를 가지고 오공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야, 이번 모험은 어떤 강적이 기다리고 있을까나. 이젠 괴물은 사양할래. 샤오 공주님. 몰라리요. 대체 언제 온 거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갈 거야. 뭐? 왜? 같이 가면 안 돼? 예쁜 공주님하고 같이 가면 저희야 좋죠?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알아. 서세왕, 어디 가는 거냐? 책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찾았다! 여기야! 마법을 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의 눈물이다. 용기의 눈물? 그게 뭐야? 모르겠어. 메말은 돼지에 있다는데? 이게 그곳을 표시한 지도야. 근데 다음 글이 이상해. 누구보다 높은 눈과 누구보다 굳센 마음에 슬픔을 담을 때 비로소 찾으리라 라고 적혀있어. 무슨 말이지? 수수께끼 같은데? 책 찾고 나니까 나타나네? 저 얌체 녀석! 도생원! 혹시 너 메말은 돼지라는 곳 알아? 메말은 돼지라고요? 거기 왜요? 전 안 갈래요! 어? 너 어째 무지 수상하다! 그리고 뭐? 안 간다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길잡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네, 가야죠. 도생원, 진작에 그럴 것이지. 좋아! 내 말은 돼지를 향해! 어서서 출발! 아, 잠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아픈 삼장까지 데리고 갈 셈이야? 우와, 정말 엄청난걸! 마법의 장벽을 울리게 할 정도니 말이야! 대단해! 저 두 사람! 정말 아슬아슬했어. 저 안에 있었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야, 손오공!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우와, 정말 엄청난 대결이었어. 내 말은 들리지도 않네.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서 기장도사님을 풀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어? 아, 뭐라고? 못 말려, 정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천자패가 왜 이러는 거지? 저길 봐. 석상 눈 같이 빛나고 있어. 됐다. 모든 게 풀리고 있어. 도사님! 천자패가 너의 진심을 알았나봐. 잘 됐다, 토생원. 수수께끼의 마지막 퍼즐, 슬픔을 담는다는 말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의미였어. 이로써 책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린 거야. 토생원! 내 이념! 네가 감히... 내 허리... 괜찮으세요, 수술님? 누구 보고 수술이래? 괘씸한 녀석! 상관의 명령이다. 어서 비켜서라. 공주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죄송하오나, 공주마마의 명보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 우선입니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시라고? 무슨 소리냐? 옥황상제폐하께서 장군님과 공주마마가 만나지 못하게 하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군. 잠깐이면 된다. 물러서다오. 아,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장군님. 이랑을 들여보내거라. 네? 내 명령이다. 아, 그건 아니 됩니다, 공주님. 아, 분명 옥황상제 폐하께서... 감히 누구한테 말대답이냐? 한 번 더 내 말을 거역하면 지옥의 골짜기로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거기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 이랑, 어서 와. 공주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그랬구나. 역시 오공은 대단해. 킹드래곤의 시험까지 통과하다니. 네. 그런데 공주님, 12신마 중 서상원이란 자에 대해 아십니까? 12신마의 수장으로 뛰어난 꾀를 지닌 자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 자는 왜? 천자패의 마지막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
그치만 얻은 것이 화속성, 목속성, 토속성, 킹드래곤의 수속성. 남은 게... 그렇다면 설마 서생원의 기갑축 마을이라고? 이랑, 나 보리선안에 가봐야겠어. 하은아, 공주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인간계에 못 내려가시게 하려는 상제 폐하의 엄명이옵니다. 오공이랑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야. 부탁이야. 이대로라면 걔네들이 위험해. 어? 이랑. 이거 참. 할 수 없군요. 친구들을 위해서라니. 저도 옥황 상제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미안해, 이랑.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나 이거 이랑 장군님. 이번 일은 옥황 상제 폐하께 반드시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 수고해. 아, 감사합니다. 깜빡 속았지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랑, 그럼 시작한다. 이랑과 똑같아져라. 백길 차. 고마워, 이랑. 맞지? 변신 대성공. 이랑 장군. 네, 염라 대왕님. 제가 급히 일이 있어서. 실례. 잘들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왔어, 샤오. 참교 생활은 어땠어? 이랑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심심한 천계에서 생각만 해도 싫다. 밤이 늦었구나. 샤오 공주님도 고단하실 테고 삼장도 쉬어야 되니 남은 이야기 내일마저 하거라. 네. 그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모두들 잘 자. 그래, 삼장도 푹 쉬라고. 삼장! 삼장! 너? 기분 나쁜 공장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모두 조심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전화방! 저 상태면 오공이 위험해! 어쩌면 좋지? 이랑, 상대가 서생원이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 현재로선 손오공 일행의 승산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서생원은 금속 속성 한자 마법의 고수니까 불속성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주님. 서생원은 상극 한자 마법에 대한 대비로 모든 불속성 마법에 결계를 쳐두었을 겁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오행에 각 한자 마법에 상극이 있다면 상생도 있는 법. 상생? 네. 금속 속성의 상극은 쇠를 녹이는 불속성. 허나 금속은 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흙은 금속에게 더 큰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야. 갑자기 왜 그래, 샤오? 서생원과 저 괴물 로봇을 쓰러뜨릴 묘수가 생각났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천자패를 내놔라. 웃기지 마.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나 보군데. 계속 발버둥 쳐봐라. 쥐포로 만들어버릴 테니 더욱 강한 힘으로 쳐여라. 질, 아, 힘, 야, 아, 야! 서생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니, 이건 또 뭐야? 나
너희들도 이 녀석처럼 되고 싶은 거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옥동자, 삼장, 준비됐지? 응. 네. 간다. 흙의 힘이여, 솟아라! 궁지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흙석성의 마법은 금석석성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상승의 관계. 나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려는 거냐? 바로 그거다, 서생원! 더욱더 강하게 해주지! 안돼! 없어졌다! 합체수가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 물리친 거라고! 아, 그런데 선호공? 선호공은? 설마 오공도 폭발에 말려둔 건 아니겠지? 오공! 정신 차려! 대답 좀 해봐! 너무 심하게 당했다! 어떡해!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혼세마왕! 뭐 때문에 대마왕이 수족이 된 거지? 3000년 전 세상을 환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 악마를 위해 말이야! 천계의 인간인 네가 알 리 없지!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질서란 누가 만든 거지? 뭐? 먼 옛날에는 천계와 인간계, 중간계의 경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살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천계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멋대로 나누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지. 그들은 우리 마족을 중간계에 영원히 가둬버렸다. 우리에게도 너희와 같은 세상에서 대우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질서를 위해 삼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큰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지. 그 여자아이도 곧 마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거다. 니들 뜻대로 될 것 같아? 공주님! 공주님은 얌전히 계시지요? 더 이상의 방해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요. 샤오! 어서 가서 천자표를 빼앗아! 이 녀석들은 내가 맡겠어! 옥동자! 뭐야 이 녀석! 까불지 말고 비켜라, 꼬맹아! 어서 가라니까! 동자, 그럼 부탁한다! 좋았어! 헛! 헛! 이 옥동자님의 슈퍼 울트라 무예를 보여주마! 혼세마왕, 천자패를 내놓지 않겠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빼앗겠어! 흥, 어디 막아보시지, 천계의 공주. 너의 힘으론 어림없다는 걸 잘 알 텐데. 날 우습게 보지 마! 난 천계의 공주 샤오! 나의 의지를 보여주마! 스스로 차! 터지! 터! 그 마법은? 말했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고 말 거라고! 나의 몸과 함께 터져라! 아! 안 돼! 위험해, 샤오! 내쳐라! 내치! 척! 힘! 역! 척! 역! 돌아가야 돼. 헌던, 말세. 예. 악마의 꽃으로 돌아간다. 서둘러라. 알겠습니다. 아쇼, 천계. 이 기억은 대체. 예서는 대마왕의 부활에 어찌 맞설 생각이시옵니까? 면목 없네. 우리로서도 막막하구만. 아무래도 3000년 전의 대환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이. 오호,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공이 기어이 사고를 친 것 같아. 대마왕한테 혼자 찾아갔나 봐. 정말이지, 대책 없는 녀석이라니까.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옥동자. 준비됐지? 도사님들한테 들키면 절대 못 가게 하실 테니까 몰래 가자고. 자, 중간계 악마의 꽃으로 간다. 나와라, 길! 어?
삼장! 나도 같이 가게 해줘. 응?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보태고 싶어. 아, 그치만 부탁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돕게 해줘.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사라져버려라, 대망! 해충 번개전! 힘이여, 보충되어라! 충전! 아니... 헌세마, 네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대마왕을 물리치려는 공격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샤오... 없어져라, 대마왕!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눌 분! 들산! 산산이여 터져라! 분산! 아니... 선호공! 대마왕이 사라졌다! 선호공! 대단해! 대마왕 봉인에 성공했다고! 다행이다. 빛이... 저건 사랑의 한자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저 한자, 바로 사랑애였어. 그게 대마왕을 물리친 힘의 원천이었던 거야. 좋다, 기억해두마. 당신이 천세태자라고 했지? 천세태자는 예전에 사라진 천개의 왕자. 그렇다면... 착각 마라. 너희 모두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 상관없다. 난 너희들의 적! 어디까지나 혼세마왕이다! 몸조심해라, 샤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앞에 보자.